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명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 강조하니까 사연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사연이 한 서너 개 정도 있는데요. 앞으로 뭐 한두 달 안에 보내주시면은 바로바로 소통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고민하셨던 거, 주저하셨던 거 이제 버리시고 지금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방송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백미자님. 부산인데요. 분위기 좋았는데요. 문재인 나와서 졌어요. 문재인이라면 이를 갈아요. 부산은 제가 먼저 글 올렸는데. 네. 이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부산이 워낙 박빙 지역구였고 분위기도 괜찮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그 선거운동 지원을 하면서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가져왔습니다. 전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인식을 주게 될까요? 인식을 떠나서 그 문재인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압도적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 쪽에 막혔어요? 우리 쪽에 많아요. 지역적으로. 부산. 아, 부산에. 아, 부산, 울산, 대구 이쪽이 제일 많겠죠. 네, 네. 그쪽에 그만큼 그쪽을 싫어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쪽 다른 지역보다 더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가 되진 않는 건 분명하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기를 돌아다니는 게. 아, 보기 싫다. 마치 찍자. 박근혜가 전라도 돌아다니는 거랑 네.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네. 끔찍하네요. 네. 안 좋잖아요. 네.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거 전략상 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네. 얘기한다는 거죠. 만약에 협의를 했다면은 완전 실패한 선거 전략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협의를 안 했다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너무 정무감각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박근혜만도 못한 거죠. 아, 그러니까요. 박근혜도 취소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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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없었을까? 아니면은 그래 내가 퇴임할 때 그래도 지지율 굉장히 높게 퇴임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혹은 아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지인들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실에 일했던 사람들이 다 울산 부산에 출마를 했거든요. 의리사. 이건 지원해야 돼. 이거야 흔들릴 수 있겠다. 부탁해서? 네. 그럼 부탁한 놈들이 바보죠. 이러나 저러나 판단을 잘 못했다. 선거 전략이 좋은 게 아니죠. 절대.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댓글은 이 정도. 보통은 다 총선 평가여가지고 따로 뭐 다룰 내용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후 전망 얘기하면서 쭉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수회담 얘기인데요. 이게 지난주에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서 양자회동을 이제 제안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표를 국정의 파트로 인정하고 민생과 대외 문제 등을 머리를 맞대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걸 만나서 얘기할 거다. 개헌 문제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자. 자주 만나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일상적인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실무회담이 취소됐다가 또 다시 뭐 추진할 네. 거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수회담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게 황당해요. 좀 내용이. 이재명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라고 했잖아요. 여태까지 인정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처음 인정한 거예요. 2년 만에. 양심 고백이죠. 2년 만에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것보다는. 아, 이건 무슨 남북관계 만나는 공동선언에 나오는 것 같아. 엄청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만났어요, 지금. 인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영수회담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그동안 자기들이 뻘짓했는지를 스스로 얘기하는 거고요.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거는 빈말이죠. 이 소싸움 할 때도 머리 맞대거든요. 네. 예. 머리 맞댄다고 뭐 되게 해결되는 게 있어요? 될 머리가 아닌데, 예. 그죠? 한쪽은. 한쪽 머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네. 한쪽 머리가 예. 양쪽 다 머리가 괜찮아야 되는데, 네. 이 한쪽 머리는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도 굉장히 사실은 교만한 얘기죠. 받아들이겠다. 어떤 얘기든지 허심탄회하게 듣겠다. 그리고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만나줄까 말까 한데 그렇죠. 들어볼 것. 뭐 들어보고선 뭐 그 시간 듣는 동안 잘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들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윤석열 성격상.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이 영수회담 제안을 왜 갑자기 했을까.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걸까. 또 대화나 협치로
문제를 풀 의향이 있을까? 어림도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무회의 총선 패배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한 말이 있잖아요.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왜 너희들이 체감을 못하냐 국민들이. 네. 국민들 욕했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국정 방향은 옳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아직도. 사실은 윤석열이 세운 국정 방향이 문제거든요. 이걸 바꿔야 되거든. 근데 이걸 바꿀 의향이 없으면 영수회담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왜 하려고 하는 거죠? 시간 끌기 영이다. 저는 그래 봐요. 시간 끌기. 시간 끌기다. 네. 어쩐지 미루고 취소하고 난리도 아니고. 그렇죠. 김건희가 나오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김건희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뭐, 루마니아 뭐 대통령 올 때 부부 그 동반이라면서요. 그때 나올 수도 있는데, 김건희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뭐냐. 상황을 뒤집을 만한 계획을 다 만들었다는 뜻이죠. 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끌면서 판을 뒤집을 묘안들을 짜고 그것들을 이미 이제 정립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다. 뭐, 그리고 이쪽에 공격 속도를 주시려고 하는 짓이다. 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걸려들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총선이 끝나고 국민들이 어쨌든 한판 심판을 끝냈으니까 그 네. 민심이 좀 잦아들기 바라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뭐 지금 한참 분위기가 고조되니까 참을 끼얹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림도 없다 영수회담 윤석열도 단두대로 보내겠다 이럴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게 나갈 수는 없고 한 번 정도는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한 번 정도는 일단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명분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서 그 대신 할 얘기 다 해야 되거든요. 25만 원 재난지원금은 뭐 이제 사실은 급한데 불 끌려고 하는 거고 네. 윤석열 국정방향 바꾸라 그래야 되거든요. 네. 뭐 경제정책이든 외교정책이든 큰일이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했을 때 윤석열이 듣긴 하겠어요. 또 헛소리 칙칙하겠죠. 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이놈은 안 되겠다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안 된다라고 결렬선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봐요. 한번 해보고 한번 정도는 가보고 결렬선언을 할 만한 뭐가 자리는 필요하겠네요. 그건 뭐 윤석열이 주겠죠. 네. 윤석열이 뭐 그런 건 천재니까 결렬시키는 건. 아니 상황을 뒤집을 준비가 끝났다. 아, 이게 갑자기 소름이 확 돋네. 그러니까. 아니 김건희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등장하는 걸 보니까. 아 그리고 지금 등장하면 분위기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등장시킨다는 게 뭐예요? 말이 안 되고. 판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큰일도 아닌데 그게. 판을 뒤집을 만한 작전 계획이 마련됐다라고. 꾸준히 이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총선 이후에도 계속 그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막 뭔가 바꾸는 것 같아도 그게 다 들통이 난 게 뭐냐면 비서실장으로 정진석을 임명했잖아요. 설득에 주력하기 위한 인선이다. 이런 말이라도 말지 정진석을 임명했는데 설득에 주력하기 위해서. 2017년에 정진석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대요.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빠개버려야 된다. 빠갠다는 말을 설득하는 거 이제. 네. 육모방망이 들고 뒤통수를 빠개면서 설득하는 거. 아 이렇게 주력하기. 아, 설득에 주력하기. 아 그럼 뭐 윤석열 설득이 딱 맞네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딱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로 봐서는 진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전혀 뭐 방향을 바꿀 아하, 생각이 없는 그런 거죠. 네. 뭐 이거 이렇게 정진석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윤석열이 정신 차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정진석 임명하고 약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인선된 기분이었거든요. 설마 죄를 하겠어 하는 사람이 막 임명이 그러니까요. 돼요. 그렇죠. 충격적이죠. 네. 이 사람도 친일파네요. 그러니까 뼈대 있는 친일파. 뼈대 있는 친일파. 독도의 경찰청장 같다고 화낸 사람 아니에요. 맞네요. 젊은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이야 진짜. 그러니까 결국 정진석을 임명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의 기조. 특히 윤석열에게서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정하면서 맹종하면서 러시아 중국을 적대시하고 북한을 적대시하고 이러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네. 그럼 제일 먼저 두 명을 잘라야 되거든요. 한 명을 잘라요. 김태효. 네, 김태효. 근데 김태효만 남겨놨어. 아, 대단해요. 진짜. 다 자르고. 다 자르고 김태효만 남겼어요. 네, 그리고 또 친일파 정진석을 등용했어요. 네. 국정 기조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양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윤석열은 여러 가지 정치쇼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짓을 한편으로 하면서 영수회담이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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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것들을 요란하게 하면 할 겁니다. 네. 그러나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에서 더. 아 근데 제가 소름 돋는 게 예전에 딱 그 대선이 끝나고 0.7%짜리로 이겼잖아요. 네. 네.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했거든요. 아 그래도 졌는데 신경 쓰지 않겠냐. 근데 선생님이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정신 차릴 놈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초창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 에이 그래도 윤석열. 근데 지금은 총선 끝나고도 안 바뀐다가 다 기본 기조더라고. 조중동도 그렇죠. 그렇게 네. 했네요. 2년간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거는 답이 없고 당장 끌어내리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모든 국민들이 그거를 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는 거 보니까 그 전보다 오히려 더 화는 더 나더라고요. 아니 총선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다 모아놓고 이렇게까지 또 한다고? 정말 나쁜 놈이다. 네, 더 화가 났어요. 네. 정진석을 그 소개하는 그 브리핑장에서요. 그 영상을 봤는데 윤석열이 정말 동네 친구 소개하듯이 하더라고. 그 격식이 하나도 없고 풍경도 없고 아 뭐 이분 다 아시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인사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전혀 얘는 국민들의 눈치를 아예 보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더 막장이 됐어요. 예전엔 그래도 말이라도 좀 가다듬으면서 격식이라도 잘하는데 말이라도 문장이라도 좀 만들어서 보고 1등가 못하면 근데 지금은 나와서 지 멋대로요. 와,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은 가장 뜨거운 논란이 영수회담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네. 거냐. 윤석열 일당이 협치를 가장해서 이제 살아날 구멍을 찾는 것으로 모두 보고 있는데 이에 응하면 앞으로 윤석열 탄핵은 좀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즉각 탄핵은 좀 어렵잖아요. 대화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으니까 이건 가능한지 저건 가능한지 논의를 네. 또 해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세월아 내월아 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이런, 다 가겠어요 제가. 네 그렇게 해서 3년이 또 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는 일단 회담은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 어차피 윤석열 쇼를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실망이 더 커질 거고 이후에 반격을 하면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괜찮은지. 주도할지 안 할지는 첫 회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판단할 수 있겠죠. 거기서 만약에 약간의 양보를 받고 앞으로 계속 만나자 그러면 끌려가는 거고요. 네. 그 윤석열이 변하지 않았다. 네. 고집을 확인했다. 역시 저 자식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렬 선언을 한다면 윤석열의 그 음모가 파탄이 날 수 있겠죠. 근데 탄핵을 추진하는 그 여론은 있는데 당장 국회의원들 200명 이상이 탄핵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고 현재 상황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헌재 해석을 인용할 가능성도 많지 않아요 지금은. 없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를 고조시킬 필요가 있어요. 일단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것은 대전제로 깔고 네. 그래서 잘게 잘라서 하나씩 치고 나가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최상병 특검부터 일단 네. 통과시키면서 8표 이상의 반란표를 끌고 와서 통과시킨 다음 최상병 하다 보면 윤석열 탄핵사유 나오죠. 네. 나옵니다. 네. 수사하다 보면 나오죠. 네,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도 뭐 질질 네. 흘리니까 걔가.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바로 김건희 특검법 네. 또 나오겠죠. 네. 한동훈 특검법 또 나오겠죠. 한동훈 잡히면 또 한동훈이 불겠죠. 네. 이런 것들이 고조되면서 여러 가지 터질 거예요. 네. 점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또 똥볼 찰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탄핵발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쵸? 탄핵발이를 네. 한 뭐 7, 8월 여름경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우리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되 시작은 하나씩 네. 아주 숨통을 조여나가는 방식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할 수 있는 거리는 되게 많죠. 이제 그렇죠. 그게 시작만 되면 되는 거 그렇죠.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이랑 만날 때가 아니라 반윤 세력들 그러니까 여러 시민사회, 재시민사회들 네. 단체들, 정당들을 다 규합을 해서 서로 네. 어떤 식으로 같이 싸워나갈 건지 같이 협의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의견들이 있었고 총선이 끝나고 그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랑 먼저 대화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조국 대표가 요구한 거. 영수회담 전에 그 만나서 협의하자는 얘기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좀 결이 다르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다른 윤석열을 정권을 조기종 시키기 네. 위한 뭐 국민연합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네. 추진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범국민연대 같은 거 우리는 네. 추진 과정이 이제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하면 제일 좋긴 한데 네. 현실적으로 당장 그걸 추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가장 큰 야당 위치이기 때문에 네. 쉽게 판단하고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윤석열이 지금 빠져나갈 준비들을 착착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간파하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미리 전망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영수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촛불행동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더 강하게 공세적으로 싸울 때다. 특검법이랑 이런 것들을 더 통과시키면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이후에 약간 변화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진짜 쇼로 영수회담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 아무 대화도 안 할 생각이었던 거죠. 윤석열을 사진만 찍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에 안건들을 계속 추가를 했잖아요. 이거 논의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좀 밀렸어.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사진만 찍을 생각이었는데 그러면서 윤석열도 다른 또 다시 대비책을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전방위적으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방향을 조정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역할들은 필요하겠죠. 상식적으로 영수회담을 하면 양보를 해야죠. 2년 만에 만났으면 네. 25만 원 말고 그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것에서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대화가 된 거죠. 그래야 계속 대화를 더 할 거 아니에요. 협상이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근데 지금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없죠. 뭐 최상도 특검은 받을 거야, 뭘 받을 거야. 최상도 안 받죠. 네, 윤석열 특징으로 봤을 때. 25만 원도 안 받겠다고 네. 하는 건데. 그러면 뭐 왜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술 마시려고요? 그러니까 이 제가 볼 때는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끝까지 미루다가. 네. 네. 결렬되거나 한번 만나고 네. 그냥 쫑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안건이 계속 던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건 던져야죠. 이런 얘기는 꼭 나누자. 개헌이나 뭐. 저는 재난지원금도 좋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빨리 합의해서 그냥 그렇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네. 이 정도는 보여줘라 라는 식의 그래. 던지는. 내가 너 만나주는데. 일단 이 정도라도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좀 위에 있는 위치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협의 막 하는데 이거 언제 대화할 거냐 이런 거 우리가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계속 던지고 하면 되겠네요. 준비되면 해라. 매달리는 건 윤석열이 매달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이가. 그리고 네. 야 영수회담 해줄 테니까 너 뭐 할래? 뭐 양보할 거야? 그걸 계속 던져야죠. 우리가 처음 한번 1회 해줄 때 뭘 양보할 거야? 한 번 더 해주면 뭐 양보할 거야? 네.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 뭐 먼저 하자고 그래서 뭐 매달릴 만나는 필요가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냥 만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여기서 뭔가 결과를 내는 거로 계속 견인하고 압박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좋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원하는 여러 안건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최상병 특검 관련될 거예요. 근데 최상병 특검에 관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지금 이준석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등 중요한 사안들 중에서도 이준석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거 이거 어떤 의도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의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라고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무슨 자유주의자 뭐 그거 아니죠? 아니 세대나 이대남 이대남이잖아요. 이대남들도 등 많이 돌렸는데 그래도 이대남의 지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자기는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 네. 반페미니스트고 근데 최상병은 어디에 속하나요? 이대남에 속하잖아요. 이대남에 그러니까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노하고 앞장서야만 그 이대남들에게 지지를 계속 호소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대 어떻게 보면은 더 확장할 수도 있겠네요. 자기를 꼽지 그렇죠. 않았지만 20대 그렇죠. 최상병 문제를 다루므로써 그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최상병에 대한 어떤 개인적 동일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당한 거를 치면 자기도 많이 당했다고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윤석열 키워줬는데 뭐 윤석열에 네. 쫓겨나고 낭인처럼 나를 완전히 쫓아내고 내가 얼마나 서러운 시절을 네. 겪었는지 몰라. 그래서 당선 소감 일성도 윤석열 욕하는 거였어요. 네. 이준석이. 그러니까 최상병 하면 또 윤석열에게 죽은 박정훈 대령에게 많이 공감을 했었죠. 그때. 박정훈. 울면서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보면 자기랑 동일시할 수도 있어요.
나랑 똑같아. 나도 그러면. 저렇게 당했어. 네.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꾸 질질 짜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열심히 하라 하세요. 네.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뭐 반가운 소식이죠. 저는 이준석이 그래도 윤석열과 싸운 데 있어서만큼 잘 싸울 거라고 믿습니다. 네. 나중에 이준석이 대권 주자로 나갈 수가 있다. 보수 진영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거는 왜 안 된다. 그릇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동훈도 내가 그릇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옛날부터. 짤렸는데. 네, 옛날부터 그랬어요. 초창기부터. 윤석열 등장하고 한동훈 좀 뜰 때부터 나는 그릇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동훈 한 요만하면 이준석은 어느 정도. 이준석 조금 더 크죠? 한동훈보다 조금 더 크죠? 한동훈이 요만하면 이준석은 2mm 더 커, 이준석은. 아, 2mm가 근데 이해할 수 없구나.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에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막 뛰어주니까. 괜찮아 보였다. 그 당시에는 윤석열보다 나은 것 같은. 아니다. 그릇이 너무 작다. 지금 증명됐죠? 그렇죠. 그릇 작은 거. 네. 이준석도 그릇이 작아요. 크게 성장해서 대권주자까지 될 만한 인물은 못 돼요. 너무 작은 거에 팍 꽂히고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판을 벌리는 것도 작아. 아. 네. 물론 한동훈보다는 안 돼. 뭐 한동훈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 한동훈보다 낫다는 것이 칭찬이냐 아니냐. 한동훈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자존감이 너무 올라가지고. 한동훈보다 못한 사람은 없으니까. 네. 그 이준석이가 그보다 낫지만 자기가 만약에 대권주자까지 꿈을 꾼다면 갈라치게 하면 안 돼요. 이대남식으로. 남녀를 다 아우러야지. 그리고 늙은이 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세게 그러니까 폭을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언사 같은 거 말씀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처신을 좀 더 제가 잘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동훈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영 수준 미개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죠. 전 국민을 아우르기에는 그렇죠. 대권주자로서의 그릇은 없다. 이러고. 이후에 확장될 가능성은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본인이 뜻이 없어요. 아 뜻도 없고 그만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안 돼. 그게 뭐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준석이 혹시 이준석이 보수 진영의 그 떠오르는 대권주자가 워낙 없으니까 그쪽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네. 지금부터 신성미 선생님이 잠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 끝까지 방송을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둘이 방송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성미 선생님이 갑자기 도주하셨어요. 도주 선생. 별명. 도주 신선생. 도주 선생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정세를 좀 가보겠습니다. 대만의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쟁이 제일 나길 바라는 건 미국인 것 같은데 미국 육군 사령관인데 인도태평양 지역 담당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4월 7일 채널A 대담에서 대만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 기쁠 것 같다 라면서 한국군의 역할론을 언급했는데요. 미국이 대만의 분쟁이 일어나면 한국보고 개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시같이 느껴지거든요. 왜 이런 반응을 하죠? 뭐 절박한가요? 이게 동맹의 힘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 기쁠 것 같다라는 말이 돌려치기를 한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대만의 전쟁 나면 한국군 투입하겠다는 얘기죠. 네. 아 미국에서 그러니까 널 투입할 거니까 알고 있어? 주한미군 투입할 거야. 알고 있어? 그렇게 알고 있어. 준비해. 이런 마치 거. 우리한테 주권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맞죠. 했군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작전지휘권 미국이 갖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면 거절할 만한 사람입니까 윤석열이? 네. 그러니까 대만의 전쟁 터지면 한국은 개입시키겠다는 거죠. 총알바지로. 그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패권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군사적 힘의 쇠퇴, 경제적 힘의 쇠퇴, 거기에다 이제 이데올로기적 힘, 도덕적 힘까지 쇠퇴했죠. 특히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두둔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왕따가 됐습니다. 네.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래서 도덕적 권위라든가 문화적 권위도 이제 사라졌어요. 히어로 영화도 잘 안 된다 그래요 요새. 어쨌든 너무 모순이에 갇히는구나. 국민들도 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네, 세계 경제 국가라니. 우리들 이제 안 보더라고요. 히어로물 재미없다고. 자, 이거 미국이 뭔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럼 패권을 상실하는데 패권 야욕을 버리면 되는데 그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패권 야욕. 이거 진짜 못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모순인데 많이 가는 제국주의의 특징인데 네. 패권에 대한 야욕은 여전한데 힘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리전쟁. 대리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대리전쟁. 그러니까 미국 이래서 강대국과 전면적인 전쟁은 항상 피합니다. 이란과도 이번에 전쟁 붙을까 봐 계속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여 이스라엘의 이 공격에 관여 안 했다. 우리랑은 상관없다.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한테 막 부탁하던데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전쟁에 개입하는 건 무서워해요. 네.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 대리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하진 않지만 남들 시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게 우크라이나 전이고 그 이스라엘 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위험한 지역이 아시아죠. 대만 위기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은 어쨌든 아시아에서의 중국에 대한 봉쇄, 압박, 공격을 하고 싶어 하는데 힘은 딸려요. 그럼 누구를 끼워서 하고 싶겠습니까? 만만하게 저희죠. 네, 한국이죠. 네. 일본도 좀 끼고 거기에다가 뭐 호주나 유럽도 좀 갖고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쉽게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서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네. 그러려면 한국군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놈들은 미국 놈들 말 잘 듣는 것 같다가 또 위험한 순간 되면 도망가요. 실리를 챙기거든요. 근데 한국군은 그런 게 없어요. 한국군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은.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지에 들어가라고 들어갈 사람이잖아요. 네. 앞장서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사지로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군을 빨리 이 대만 분쟁에도 참가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 중동 문제 관련해서 국무회의 발언에서 총선평가로 네. 그것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 왜 얘기해요 그거는? 윤석열이 간절히 바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아... 전쟁. 네. 윤석열이 지금 제일 바라는 건 전쟁일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든 어디서 터지든 그걸 빌미로 이 혼란스러운 자기 입장에서 판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터진 거를 그렇게 언급을 하고 떠든 거죠. 네네. 여기 이렇게 다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거를 하려고. 이게 근데 불안한 게 뭐냐면 대만과 중국 간의 전쟁이 터지면 북한이 개입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높은 게 아니라 100%입니다. 100%. 네. 네. 왜 자동계약 개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양국 조약에. 중국이랑 북한이랑? 네. 어, 네네. 50년대에 체결한 조약인데요. 한쪽이 군사 공격 같은 걸 받으면 자동으로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북과 중국의 관계가 좀 나빠질 때가 있었잖아요. 네. 북이 핵개발하면서 막 사이가 틀어졌었죠. 그때는 이 조약이 있어도 중국이 참가를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북중 역사상 가장 관계가 좋은 시절이에요. 네. 러시아 중국 북쪽 관계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조약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따라서 대만 공격을 미국이 개시한다면 북쪽도 즉각적으로 전쟁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군이 개입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그리고 북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이제 동족이 아니라. 그럼 중국도 한국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대만에서만 끝나지 않고 한반도 전쟁과 같이 시작되거나 동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게 줄줄이 요즘에는 전쟁이 곳곳에서 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줄줄이 엮여서 세계대전으로 모든 전쟁이 다 번지겠던데요. 지금 중동 문제도 약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란, 이스라엘도 이란은 또 러시아, 네. 러시아 쪽에서 또 개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개입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고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온 나라에, 온 세계에 미국이 분쟁을 조정하고 아무것도 해결을 안 하고 그렇죠. 아, 진짜 폭약만 터뜨리고 다니는 건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뭐 하나는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구나.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리가 될 줄 알고 일으킨 거죠? 전쟁 부추긴 거죠? 우크라이나 전차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죠. 그건 확신했었고. 그렇죠.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네. 못 말린 거 네타냐후를. 네네. 제동을 못 건 거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확대 안 시키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이거예요. 세계 곳곳에 전쟁이 터지면 일단 미국의 군수산업체는 정말 떼돈 봅니다. 지금 유례없는 호황이거든요. 미국 군수산업체들이. 지금요? 그럼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이거네요. 무기 팔고 그러니까. 물론 군수산업체만 좋고 미국 국민들은 죽을 맛이겠죠. 그러니까 국민 혈세를 군수산업체한테 퍼주는 식이니까. 네. 그래서 군수산업체만 배부르는 거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익도 있고 강경 네오콘 세력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이 세력이 계속 대리전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또 한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보면 돼요. 미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진영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숨죽이고요. 그냥 미국 눈치만 보면 살던 나라들이 개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덤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보면은 사우디도 미국 말을 안 듣기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라크, 시리아 이런 데서 미국 기지에 대해서 지금 매일같이 미사일 날라든다 그러거든요. 좀 조악한 수준이긴 해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니제르가 또 이번에 1천 명의 미군들을 나가라 그래서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미군 기지를 포함하고 포위해서 거의 지금 봉쇄하려고 하니까. 아 그렇게까지 시위가 있었나요? 니제르에서 민중들이 네. 꽹과리 치고 막 그러다가 네. 안 나가면 단전단수한다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 봉기 상황이네요. 그렇죠. 거의 전 세계가 분위기가 뜬 거예요. 아, 이거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이 준 그 세계인에게 준 어떤 하나의 영향 중에 하나는 미국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많이 약해졌고 이제 종유랑이다. 아프간에 쫓겨날 때부터 그런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막상 우크라이나 전 터져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네, 미국이 온 국력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러자 이제 힘을 얻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요. 근데 여기저기 들고 일어날 때 그러면 어유 들고 일어나 주세요 이러고서 미국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또 누를 거 아니에요. 누르는 과정에서 대리전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도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할 만하다고 본 거죠 이제. 이스라엘을 친다는 걸 생각을 못 하다가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는 좀 해볼만 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못하지 않겠냐는 좋은 네.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촉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축으로는 미국이 가서 막 일으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축으로는 그동안 미국 패권에 짓눌려 있던 나라 사람들이 저항을 하면서 충돌을 하면서 대리전이 터지는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아 이게 진짜 미국의 패권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 기로에 있네요. 기로가 아니라 지금 많은 정세분석가는 이미 몰락했다고 몰락했다. 보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 손을 못 쓰면 몰락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늘 저희가 방송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렇게 되면 이판 사판 다 터뜨릴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한반도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 북한이 이런 이 반미 운동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금 나라가 돼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오리지널 반미 국가죠. 예. 그리고 꾸준히 버텨왔고 그게 예. 상징적인 나라가 돼버린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핵개발까지 했고 핵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일 그렇죠.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주한미군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죠.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대리전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같은 대리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을 부추겨서. 그런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 무조건 미국이 개입해 무조건 개입하게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아직 골치가 아프단 말이죠. 네. 지금 그런 게 상황이. 그러니까요. 중국도 대만이랑 전쟁 나면 주한미군 기지부터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때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을 빼야 되냐 빼지 빼야 되지 않냐는 논의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본 쪽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를 위해서 빼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예. 그러니까요. 극우 진영은 대원돈에 빠지겠네요. 그렇죠. 주한미군이 나가려고 그렇죠. 하면. 전쟁하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잘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안 돼! 주한미군이 나가다니 미국이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네. 하여튼 이 상황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윤석열에 대한 하야 압박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저희가 나눴었는데 네.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이 지금 여전히 쓸모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더 빼먹을 게 생겼죠.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서 미국이 한계에 부닥치고 있어요. 이번에 의회에서 또 뭐 950억 달러인가를 뭐 지원했다고 네. 결정했지만 지속적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떠맡아야 되느냐. 한국 아니겠습니까? 남은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뛰게 됐다면서요. 우크라이나에? 네. 우리도 지금 돈이 없는데? 아, 돈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친 거죠. 국내에 지금 돈이 없어서 국가재정이 파탄 날 지경인데 우크라이나에 퍼지잖아요 지금. 네. 김태호가 안 잘린 이유는 확실하네요. 그렇죠. 이런 거 하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중국 공격할 때도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 대만 전쟁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써먹을 가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뽕을 뽑고 가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변란이 미국 입장에서 변란이 일어나서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 대표가 이거 협조 안 할 거거든. 분명히.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돈 더 줘 그러면 싫어 그럴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만 전 너희 누구 나가서 싸워 그러면 미쳤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미국도.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계속 윤석열한테 유지시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앞에 맨 앞에 내용이랑 연결이 됩니다. 상황을 뒤집을 판을 뭔가 크게 걸이고 있다. 네. 뭐가 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은 유지될 거다. 윤석열이 막 호기롭게 행동한다. 그러면
형님들이 좀 안심을 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중동에서 네. 조선일보가 특히 윤석열이랑 한동훈 엄청 까다가 그렇죠. 총선 끝나고 싹 없어졌어요. 아, 안 까요. 네. 일단 지키는 걸로 방향 전환을 한 거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흐름상. 네. 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저항하고 항쟁을 조직을 하는가에 따라서 윤석열의 미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월북하는 심리학 책을 좀 다뤄볼 건데요. 왜 갑자기 난데없이 북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월북하는 심리학이라는 김태형 선생님의 책이 있어요. 이게 두 개 사람들의 사회를 이해하면서 어떤 심리를 갖고 있나 이런 걸 분석한 책인데요.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한번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일단은 요거를 궁금합니다. 북한도 우울증이 있냐? 남북의 우울증 차이 이런 게 있나? 궁금합니다. 네. 자, 어쨌든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긴 했죠. 네. 있냐 그러면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단정할 수 없죠.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는 있죠. 아, 단어는 있구나. 네, 단어는 있죠. 그치, 우울하다라는 감정은 다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북쪽도 정신의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울증에 대해서도 단어는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우울증이라는 말을 알아요? 그러면 아,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구나. 아니에요. 학술용어로. 학술용어로는 있는데 네. 우리 한국처럼 널리 알려진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몰라요. 네. 그런 병이 있어? 뭐 이런 식이죠. 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울증을 뭐 아는 사람이 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많지는 않다는 게 확실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많으면 그 단어를 일반인들이 알 그쵸. 거거든요. 네. 우리처럼. 우리도 뭐 옛날에 우울증이라는 말을 많이 알았습니까? 거의 몰랐죠. 잘 몰랐다가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연히 사회적으로 많이 대중화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북에서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뭐 많지 않다. 아는 사람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그렇게 우울증을 많이 그 아는 정도가 차이가 나냐 하면요. 북쪽 사회의 특징이 이 집단 생활하지 않습니까? 조직 생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거든요. 외롭기가 힘든 사회. 혼자 있기가 힘든 사회.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북쪽에서 오신 분하고 얘기하는데 남쪽은 외로워서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북쪽은 혼자 있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힘들 때가 있다. 그래. 이해합니다. 계속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남쪽 사람들은 아예 안 좋아. 뭐 이제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사람들하고 항상 같이 어울려서 살면은 우울증은 없어요. 우울증은 잘 알지 않아요. 그 우울증은 결국 한 명도 없을 때 내 주변에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뭐 어떤 절망 같은 걸 느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이게 심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의논할 사람이 있고 뭐 얘기할 사람이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남쪽보다는 북쪽이 우울증이 적을 수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생활하면 주요한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는 데서 유리하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구가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관계가 있으니까. 네,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 받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조직생활, 집단생활을 하니까 그게 충족이 되잖아. 근데 한국은 그게 고립돼서 개인적으로 각자 도생을 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잘 충족이 안 되죠. 네. 정신장애의 기본 출발은 다 애정결핍이거든요. 사랑을 주거나 받거나 다 못했을 때.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사람은. 사회생활. 집단 생활, 조직 생활을 많이 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것은 충족이 되는 거죠. 예. 사랑의 대상이 항상 있는 거죠, 주변에. 그래서 우울증이 그렇게 심하게 많아지거나 확장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까 신성희 선생님한테 제가 요즘 대학생들은 뭐가 제일 고민이라고 상담하러 오냐 하면 이제 진로랑 그리고 그 학업에 집중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래요. 근데 특이한 게 교우 관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으니까 그래요. 어, 그러니까 아예 없어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언제 찾아오냐면 이제 취업할 때.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도 다 사회관계를 사회 집단적으로 다 이루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리에 있긴 있는데 전혀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솔직한 대화들. 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거에 어색해지고 그러면서 고립됐다 생각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러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소셜미디어의 친구는 넘쳐나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피상적인 관계와 그 친밀한 관계 내지는 깊은 관계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결합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려면 피상적인 관계로는 안 돼요. 네. 친밀한 관계나 깊이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힘들죠. 네. 여러모로 힘들죠. 어렵죠. 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더 힘든 거죠. 네. 북한의 이제 집단 생활로 인해서 이런 우울증이라는 게 좀 보편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어서 이제 탈북자들이 남쪽에서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하던데, 이건 우리도 놀래요. 여전히 놀래긴 하는데, 북한은 이런 심리적이나 정신적 불안, 이런 장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보시는, 제가 예전에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신기했던 게, 북한도 정신, 심리학, 이런 학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정상 국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학문 같은 게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있죠? 그 외국에서도? 있죠. 네, 다 학문이 되어 있는 거죠. 심리학도 있고, 심리학 분야도 있고, 또 정신의학, 이상심리학 쪽도 있는데 네. 연구를 많이 안 해요. 아. 왜냐하면 연구 대상이 없어 별로. 아, 특이한 사람들이 없구나.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아, 대부분 비슷해서. 네. 네. 어쨌든 북유럽도 그게 취약해요. 아, 그래요? 북유럽도 정신의학 쪽이 취약해서 상담 이런 쪽이. 이게 독특한 사람들이 없구나. 왜냐하면 거기도 정신질환이 미국만큼 심하진 않거든요. 미국이 왜 그래서 미국이 발달했군요. 그렇죠. 미국이 왜 발달했냐. 너무 많고 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그쪽으로 가면 돈이 되고 네. 이래서 발달하는 거지 북유럽만 가도 이렇게 힐링 문화 뭐 심리 상담 치료 문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공동체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냥 해소가 되니까. 네. 근데 북쪽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70년대 루이제 렌저라는 유명한 여류 작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 네. 이 사람이 북에 가가지고 중증 정신장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조현병 같은 거. 정신분열. 그랬더니 북쪽 사람들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있냐 그런 사람이 이러면서. 네. 그것도 잘 익숙하지 않구나. 일단 뭔지 잘 모르시는 거. 아, 뭔지 아는 거지. 전문가니까. 루이제 렌저랑 대화할 정도니까 전문가니까. 전문가들이랑 대화를 했는데. 에, 있나 막 그러다 아 있지 막 이러면서 네. 그때 호랑이 만나서 이렇게 가진 사람 있잖아. 그걸 보고 내가 좀 놀란 적이 있거든요. 진짜일까 이게?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김현희 씨라고 있어요. 그분 어머니가 정신과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현병. 조현병. 요즘에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그 환자가 거의 없다는 거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의 없다. 그래서 그 어머니 딱 한 명 봤대요. 조현병. 야. 정신과 의사 하면서. 네. 어떤 사람이냐 실현한 여성. 아, 정말. 실현해가지고, 나무 앞에 가가지고, 네. 뭐, 태효 씨, 뭐, 왜 내 편지를 읽지 않, 뭐, 이런 식으로 나무하고 대화를 하는 여성. 야, 그 사례밖에. 그거를 어머니가 너무 신기하다고 얘기해주는. 아, 기억이 그 기억만 난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급성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아, 갑자기 미친 사람. 갑자기. 네. 호랑이 만나서 미치거나, 실현당해서 미치는 거. 급성이라고 그래요. 급성은 좀 있으면 좋아져요. 시간이 이제 흐르면 좋아져요. 아, 그럼 원래부터 아픈 사람은 서서히 만성적으로 악화되다가 정신분열이 오잖아요. 그거는 네. 치료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게 제일 사실 진짜 조현병인데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그게 없을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조현병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회와의 분리거든요. 사회와 분리돼서 자기 세계에 갇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궁극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조현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없다. 사회관계가 원만하고 무난할 경우 그렇죠. 조현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현대 정신병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부터 정신장애가 이렇게 급증했을까요? 정답. 신자유주의. 맞습니다. 80년대. 신자유주의. 미국에서 레이건이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전 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신장애가 급증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자본주의권도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정신장애 문제가.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극심해졌다. 그 이유가 뭐냐? 80년대 이전까지의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집단적 경쟁을 하는 사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비유하자면 줄다리기 시합이죠. 줄다리기 시합을 할 경우만 해도 내 팀이 있잖아요.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있고 내가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경우에 정신장애가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신자유주의 시작되면서부터는 구슬치기 시합을 하게 돼요. 1대1로. 네. 그 흩어진 거 팀이. 팀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1대1로 구슬치기 시합. 자기 편이었는데. 네. 자기 편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개인으로 고립돼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주요한 사회적 요구나 욕망을 싫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도 하나가 자유거든, 자유. 자유를 혼자 개인이 되면 실현하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불가능하죠. 더 실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예를 들면은 집단 간 경쟁을 할 경우, 예를 들어 옛날에 뭐 현대와 삼성 노동자들이 경쟁 관계에 있다고 쳐요. 네. 경쟁을 막 해요. 네. 근데 뭐 실적이 삼성이 더 좋아. 그럼 월급을 10배 더 줄 수 있나요? 뭐요? 월급을 10배 더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열심히 하겠죠. 더 열심히 안 합니다. 현대가 들고 일어납니다. 아하. 현대 노동자 들고 일어나죠. 야, 쟤들은 월급을 1,000만 원 준대. 네. 우린 100인데. 네. 우리도 올 1,000 줘. 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대기업은 항상 월급이 비슷하게 올라가잖아요. 야. 따라서. 네네. 한쪽에서 더 많이 못 주는 거예요. 너무 네. 많이. 조금은 더 차이를 줘도 많이 벌리면 데모하거든요. 네. 왜? 뭉쳐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면 우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 집단을 저 집단에 비해 차별했는데 사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집단 간 경쟁을 할 때에는 격차를 많이 못 벌려요. 왜? 힘이 있잖아. 부차별을 받으면 싸울 수 있는 힘이. 같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근데 개인으로 쫓아 찢어놓으면 이기는 사람은 453억 주고 지는 사람은 빵 이래도 싸울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규칙이 그랬다니까. 혼자서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요. 혼자서는 하는 방법이 453억을 벌기 위해서 미친 듯이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가 위축되는 거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무력해져서.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사람이 개인으로 고립되는 것은 정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 자본주의권이 신자유주의로 거치면서 완전히 개인화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싸우라고 하는 정신장애 거죠? 수준이 막 치솟고 불안 수준이 올라가고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온갖 사회병리현상이 만연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파편화되면서 공동의 목표가 사라졌잖아요. 뭐 공동으로 뭘 해야 그렇죠. 되는 게. 그냥 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부지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네. 왜 그런가요? 우리도 미국에 보면 충격받잖아요. 하루에 충격받죠. 120에서 130명씩 총에 맞아 죽는다. 정도가 다를 뿐이죠. 충격을 받죠. 네. 우리보다 좀 세니까. 그럼 북은 이런 유형의 범죄 자체가 거의 없군요. 그러니까 북쪽은 돈이 그렇게 중요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앞에서도 저희가 네.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엄청나게 중요해서 인생의 목적이 다 돈이 되고 사람들이 모든 걸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에서 해결되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갈 때 재벌이 간다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 빌게이츠야 그런다고 해서 막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북쪽 정부들은 그래서 자식아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전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평판이나 존중에.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동기 자체가 아예 동기를 이해를 못하나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범죄를 보면 대부분은 동기가 뭘까요? 분노, 박탈감. 돈이에요, 돈. 돈이에요? 정말 세상에 돈. 큰일 났다. 아니 돈 아닌 거 있어요? 보이스피싱은 왜 해요? 이런 무차별 혐오 문제 이런 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일단 따르떼고. 여러 가지 범죄를 봤을 때 보이스피싱 당할 때 저 자식들은 진짜 저런 짓을 하고도 밤에 잠이 오는데 그거 왜 해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뭐 남의 거 훔쳐가요. 왜? 돈 벌려고. 그리고 뭐 고속도로 쉬게 해. 왜? 돈 벌려고. 다 돈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특히 한국 같은 사회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회잖아요. 돈이 권력이죠. 그렇죠. 권력이자 모든 인정, 것입니다. 존중, 뭐 다 사람 목숨까지도 살 수 있어요 요즘.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간 위에 군림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 죽이는 거죠. 그런데 북쪽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돈이 있지 않다. 자본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사례나 상해 이런 사건들은 있지만 있죠. 동기가 돈이지 않죠. 돈인 경우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가 없죠. 중범죄가 별로 없는 거죠. 강력범죄 같은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소한 범죄들은 있겠죠. 네네, 때리고 막 싸우고. 뭐 폭력 그러다 우발적 살인도 있을 수 있고요. 있죠. 근데 뭐 절도도 있어요. 뭐 많진 않죠. 근데 어쨌든 강력범죄는 별로 없고 그 동기가 돈인 경우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옛날에 꽃제비들은 돈이라기보다는 배고파서 생존 나먹고 훔치고 막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었겠죠. 고문난행군 시절에. 근데 지금에서야 뭐 이제 돈이 다시 범죄의 동기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강력범죄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 김혜인 씨한테 기습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기범죄 당해본 거 있냐 크게. 사기범죄. 우리는 사기범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네. 사기. 사기. 북한에서는 사기라는 게 뭘까?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김혜인 씨가 딱 그러니 아니 거기도 사람 사는데 왜 없겠냐고 자기도 큰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다는 거야. 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같이 지내던 그 마을에 여자가 있었는데 대학에 안 나왔는데 나왔다 그랬다는 거야. 김건희를 만났구나. 네. 근데 이분은 뭐 학력증을 유지한 건 아니고 말로 그냥 증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냥 나 대학 나왔어 이랬는데 안 나왔다는 거야. 야, 그게 엄청난 사기군요. 그래서 엄청난 사기라고 막 열변을 토해내고 화냈죠. 아니 그건 무슨 사기라고 그걸 얘기하세요. 그럼 뭔데요 사기가 뭐 이러는데 어쨌든 제대로 안 당해봤어 그분이.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런 얘기도 하셨겠네요. 만약에 주변에 네. 아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례를 또 당해보지는 않으셨다. 근데 사기도 왜 돈 때문에 하잖아. 네.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사기가. 근데 돈이 동기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범죄들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뭐 인신매매 물어봤을 적도 있어요 제가. 인신매매. 인신매매.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다고 처음에. 아 그렇죠. 몇 년 전이었는데 네. 그게 뭔데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파는 거다 그랬더니 네? 어떻게 팔아요? 어떻게 팔아요? 사람을 어떻게 팔아요? 생각해보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배에다 팔기도 하고 율락가에 팔기도 하고 그랬더니 막 이러면서 우린 그런 데가 팔 데가 없는데 잡아도 팔 데가 없는데 막 이런 제가 뭐 더 이상 물어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의 동기가 돈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범죄가 상당 정도 강력범죄가 적을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혐오 문제. 인간 증오 혐오 문제는 자 인간 증오 혐오 때문에 총을 막 갈긴다든가 무차별적으로 누굴 죽인다든가 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동기까지 양육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아동기까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잘 양육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게 되게 힘들어요. 네. 이게 일단 전제돼야 되고 하나. 두 번째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간관계에서의 상처가 반복돼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했다든가 괴롭힘을 당했다든가 또는 누구한테 만나 사기를 당했다든가 배신을 당했다든가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계속 안 좋은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반복적인 게 핵심이죠. 그거죠. 여러분 네, 네. 반복.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생각보다 어렵네. 네, 사회적 연결망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무차별적인 인간관계 증오 문제를 져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좋은 경험이 없고 좋은 인간을 만나본 적이 없고 사랑의 대상이 없을 때 아무나 막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증오 심리가 생겨서.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된 사람들은 인간 혐오 증오 심리가 있어요. 실제로. 인간을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거든요. 자기도 미워해요. 그래서 총이 주어지면 막 깔기고 칼이 주어지면 찌르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아동기 양육 문제 가정에서의 양육 문제 또 뭐 한국보다 더 심할 거라고 심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죠. 일단 사교육 강요가 없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양육에서의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보다 심하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반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죠. 그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집단 생활을 하고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요 개인 간에. 그래서 집단 내에서 만약에 상처를 주고 괴롭힌다 그러면은 그 지적받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마을 공동체 같은 게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예전에 제가 그 남쪽에 출간된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벗인가요? 그 책이 있는데 재판장인데 판사인데 네. 이혼한 가정. 네, 가서 상담해 주죠. 가서 상담하는 거거든요. 네. 판사
빨리 이혼하지 말라고. 그런 분위기도만요. 그렇죠. 여기가 누가 싸웠다 그러면 온 동네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얘기하고 대화하고 네. 막 그런. 근데 80년대 우리 놓지만 70, 80년대 우리 분위기. 70, 80년대 사회 분위기라 비슷 네, 네. 그보다 오히려 나으면 낫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어려서부터 계속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원한을 네. 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마지막 조건이 또 안 되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증오범죄가 나오기가 정말 힘들다. 이제 봐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 뭐 잘못하면 아오지탄광 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가혹한 처벌을 하는 걸로 많이 이해를 하세요. 근데 의외로 북한은 범죄를 저질러도 두 번까지는 봐준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네. 얘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신은미 씨라고 재미교포분이 아오지탄강은 없다. 확인해 주셨죠. 확인해 주셨죠. 네. 이게 뭐든 38탄강인가? 이름도 다 바뀌어가지고. 네, 이름도 바뀌어 탄강이 아니 없다고 그러죠. 아, 그 지역에 이제. 아, 그러니까 탄은 이제 생산하지 않는 네, 그런 옛날에 탄강이죠. 일본 식민지 시절에 네. 있었던. 지금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아오지탄강 한다는 얘기. 그 남쪽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남쪽에 내려온 탈북자를 찍은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아이들이 나오는데 저 제목 아마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애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다가 때려가지고 네. 친구 이가 이제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겠죠. 네. 미안하다. 그럼 괜찮은 줄 안 거예요. 끝났다 이제. 네. 사과했으니까 정중하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으니까. 근데 이제 손해배상이라 이 치료비 내놔라. 네. 그러니까 얘가 너무 당황한 거죠. 막 그리고 경찰서 불려가고. 그래서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북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과하면 끝나요. 왜냐하면 치료비는 국가에서 무상의료니까. 아, 그렇네요.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는 거고 그 정도 갖고는 처벌을 안 한다는 거죠. 비판만 받아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런 일을 했다. 또 때려서 이게 부러졌다. 그러면 또 비판받는데 단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단위? 단위.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자기 반에서 비판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일을 부러뜨렸을 때 처음에. 두 번째 하면 자기 반이 아니고 학교. 아, 전체 앞에서. 학교의 저 위원회 당회의나 네. 뭐 이런 데 올라가서 비판받아. 아. 급이 올라가. 네. 한 단계. 좀 더 망신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망신이 더 커지는 거야. 쉽게 하면 네. 개인적 입장에서. 아는 사람들도 보면. 많아지고. 네, 더 많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망신을 더 주는 거죠. 동네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눈짓도 줄 거고. 하지 마라, 너 조심해라. 근데 세 번 하면 이제 법적 처벌을 들어간다. 그래서 세 번까지 괜찮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가혹하다 처벌이. 두 번, 도 아니고 처음인데 왜 처벌하냐. 어? 세 번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랑은 좀 처벌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탈북자들은 좀 남쪽의 처벌 방식이 좀 가혹하다. 애누리가 없다. 너무 뭐 유수리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기본적으로 집단 내에서의 비판이 기본적으로 처벌이고요.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까지는 그 급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런 비판을 받고 그게 반복돼도 시정되지 않을 때 법적 처벌을 받는 쪽으로 가는. 예전에 그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자기는 이제 북에 있을 때 남한 드라마 많이 봤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걸렸다가 또 보고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꼭 남쪽에 와서 유튜브나 이 방송을 시작하면은 엄청난 처벌을 받은 것 같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막 가족이 다 끌려가고. 근데 지금은 단속을 조금 더 한다고는 합니다. 지금은 네, 사상 문화 침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걸 좀 더 강조하고 있나 봐요. 강조하는 쪽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본다고 뭐 잡아가 그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좀 시들해진 측면이 있다랍니다. 이제 옛날에 그 한때는 너무 이제 잔절돼 있다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어요다가. 최근엔 너무 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좀 하던데. 아니 근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아 자본주의에 대한 그 네. 이상이 생겼고 아 남쪽 가서 너무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탈북하신 분들이 있다고 본인의 그 경험담을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북한 드라마를 여기서 본다고 해서 북한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생사를 건너서까지. 그렇게 생각이 바꿀 수 있나요? 그 정도는 너무 과한 얘기죠. 드라마로 생각이 바뀐다 이거는 너무 좀 그렇죠. 네, 영향은 받겠지만 받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북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방 중심으로 더 생각을 하는 거네요. 범죄도 예방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방 범죄. 의료도 좀 그렇게 예방의학. 그래서 북쪽의 경찰관들이 하는 임무가 그거예요. 범죄자 검거가 아니에요. 예방이에요.
실적을 그걸로 평가받아요. 아. 우리는 범인 잡은 거로 평가받잖아요. 네네네. 몇 명 본 거 있나. 네. 거기는 범죄가 얼마나 안 일어나냐고. 아.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어렵겠네요? 아, 그래서 경찰들이 다니면서 그런 거 예방한다 그러잖아요. 어. 뭐 조심해라, 뭐 하지 마라.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얘기해서.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죠. 범죄도 예방 중심의 시스템. 그래서 예방 실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평가. 그것도 일종의 뭔가 사회주의 시스템의 특징인가요? 그렇죠. 사회주의는 이윤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이게 병도 그렇잖아요. 병이 나서 아파야 약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지금 자본주의권에서 굉장히 큰 자본가 집단이에요. 돈 엄청 벌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 늘어나면 좋아해요. 약 팔 수 있으니까. 늘어나길 바랄 수 있어 속으로. 더 많이 미쳐라 뭐 이럴 거지 속으로. 근데 북쪽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낭비라고 이게 다. 아, 국가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네.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등장하면 병이 막 등장하고 아프고 그러면 또 여기 비생산적인데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낭비잖아요. 네.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네. 아픈 다음에 치료하면 더 돈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시작 단계에서 이걸 막아보자. 그래서 예방의학 쪽으로 간 거고 그 마을마다 담당 지역마다 담당 의사 주치의가 다 있어요. 주치의가.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체크해요. 건강검진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방주사를 놓게 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죠? 쫓아다니고 집에서 기다리고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린다고 채용계도 기다리고 와서 어제 열이 있었는데 너 오늘도 재봐야 돼. 재고 뭐. 예전에 코로나 때 터졌을 때 북에서 그거를 엄청 강력하게 관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이제 동네 약국이 다 24시간 대기 상태. 네, 그리고 네. 의사가 하루 종일 계속 마을을 돌고 다녔다. 이런 그렇죠. 이제 보고들이 올라오고 보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돈이 덜 먹히니까. 오히려. 왜냐하면 사전에 좀 아플려? 그럴 때 치료하는 게 돈이 적게 먹히죠. 그렇죠. 폐렴 걸렸을 때 치료하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수입해 간 게 쿠바예요. 아. 북쪽 시스템을. 네. 쿠바가 예방의학제고, 네. 구역 담당제거든요. 네. 그게 북의 의료 시스템을 가져간 거예요. 자세히 알려면 쿠바의 의료 시스템을 미리 보면은 네, 정보를 네, 알 수 있겠네요. 쿠바의 의료 시스템이 북쪽 거랑 거의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우리나라는 흔히 싸우다가 말이 안 통하면 야, 그냥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의 또 의미가 이게 해석하신 게 재밌더라고요.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집단주의 사회 혹은 뭐 공동체가 그래도 좀 있는 사회, 화목한 공동체가 있는 사회는 결국 집단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를 우리라고 느끼는 사회란 말이죠. 네. 똑같은 네. 가족이라고 느끼는 사회. 이런 관계에서는 사람들이 분쟁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 분쟁을 뭘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대화. 도덕이에요. 도덕. 아, 도덕. 도덕. 그러니까 그거를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 발생한 이유가 집단의 공동규범. 행동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 목적은 집단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 사실은 갈등 조정 수단, 충돌 조정 수단 이런 거로 기능해 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도덕 쪽이 비중이 커져요.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민족성 중에 하나로 제가 도덕성을 네.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는 책에서 도덕성을 꼽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 되게 도덕적이잖아요. 힘에는 잘 굴복을 안 하고. 도덕엔 굴복합니다. 도덕엔 굴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제가 고려 거란 전쟁을 보는데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요? 거란의 그 황제가 화가 엄청 난 거예요. 굴복을 안 하는 이제 고려의 장군들이나 이런 신하들을 보면서 도대체 너희 고려인들은 왜 굴복을 안 하는 거야? 막 소리를 빽빽 질러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애를 죽이고 노인을 죽이는 야만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도덕에는 굴복 도덕이 아니죠. 네 작가가 이 책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비도덕적이다. 도덕도 없는 야만인들한테 우리가 왜 굴복하냐. 그러니까 쳐 죽여라 죽여요. 공감이 돼. 공감이 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근데 거란족 입장에서는 왜 굴복을 안 하냐 이거야. 졌는데. 힘에 왜 굴복을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원래 힘을 해결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내부 문제는 거의 다 도덕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명분을 따지는 나라가 된 거죠. 도덕적 명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놀래잖아. 한국 정치할 때 왜 명분을 내세우냐 쟤네들은. 그래서 명분이 없으면 쟤네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명분 정치다.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애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리.
가 중요하지 명분은 중요하지 않아. 다른 건 명분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도덕성이 중요해진다라는 것이고요. 거꾸로 인간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한다. 우리라는 의식이 없고 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혹은 뭐 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곳에서 개인 간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뭘로 해결할까요? 아 그래 법대로 해 이렇게 주먹으로. 원래는 주먹이죠. 어. 원래는 주먹으로 힘으로. 원래 주먹. 뭐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의견이 안 맞아요. 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서구 사회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결투 문화가 있었죠. 네. 결투 문화. 예를 들어 여성 한 명을 남성 둘이 동시에 좋아해. 근데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어. 그럼 뭐 했어요? 싸우자. 결투했죠. 뭐 칼로 처음에 냈고 총 생기니까 진짜 미련한 놈들 있잖아요. 등 대고 딱 섰다가 20발자국 걸어서 돌아왔어. 그거 보셨어요? 존이? 아, 예전에 유명하죠. 그거. 아, 그거, 아, 그런 짓을 해서 여자를 차지했다니까요. 아, 그걸 또 차지당하는 여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총잘 쏘는 놈한테 팔려가는 뭐예요? 그러네. 아, 그것도 아, 좋아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되게 야만적인 문화인데 걔네들은 분쟁이 생기면 그렇게 힘을 해결했어요. 네. 일본 놈들도 칼싸움 했죠. 아, 그렇죠. 사무라이들이. 네, 사무라이들. 이씨. 용서. 우리는 그렇게 아니다. 도덕으로 했지. 그러니까 이게 현대에 와서는 똑같이 결투할 수는 없잖아요. 존익에서는 했지만. 그래서 뭘로 그걸 대체했느냐. 법으로. 법이에요. 법. 법대로 하자. 법으로 결국 문제 얘기를 하자. 근데 법은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강한 사람. 강한 자한테 유리해요. 네. 돈 많은 사람한테. 네. 그래서 좋은 변호사 쓰고. 뭐 이것도 소송, 자본주의 논리네요. 네, 소송 기간 질질 끌게 하고 이러면 뭐 대충 다 이긴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서로 적대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불신감 적대감 이런 게 너무 많고 화가 많이 나 있고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운전하다가 이렇게 차량 사고 나죠. 네. 접촉사고. 네. 내려서 보고 별거 아니면 가죠. 웃으면서 그냥 갔어요. 맞아. 근데 지금 보험 부르죠. 아 지금은 무조건 사진 찍고 경찰 불러요. 그렇죠. 분쟁을 서로 공정하게 해결할 거라는 기대가 없어. 그러니까 중간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다들 그게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자기가 조치를 안 하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블랙박스 당관이에요. 네. 그렇네요. 네. 옛날에는 저는 그 뒤에 졸다가 이렇게 졸다가 탕 봐왔거든요. 네. 그 내려서 이제 보니까 약간 후진한다 보니까 이제 반바가 약간 들어갔어. 이 아저씨가 아유 젊은이가 어제 고생했나봐 힘든가봐 졸았어. 다른 세상이네. 완전 다른 세상이. 아 진짜요? 그러고서는 그냥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80년대는 그런 식의 인간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영업 영화하는 사람들은 음주도 좀 봐주고 그랬어요. 네. 경찰들이. 네. 진짜 그야말로 도덕으로 움직였어요. 법은 없고. 법은 없고 온정으로 움직이던 사회야. 지금 세상에서는 네. 너무 살벌하다 그럴까? 네. 아니 우리 촛불행동TV 프로그램 제가 법대로 하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프로그램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정대로 하자. 근데 이게 이제 적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지. 나쁜 적폐무리들에 대해서는 쥐들도 법대로 하자는데 그러면 이런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걔들은 법대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법대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지 요약하면 인간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법의 네. 역할이 커지고 네.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도덕이 역할이 커진다 이렇게 네. 보면 됩니다. 네, 도덕이 더 높아지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월북하는 심리학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남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래 메일 주소 이걸 들으시면서 고민이 되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막 떠오를 거예요. 그 사연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